PC에서 원격 데스크톱을 설치하는 방법은요. 우선 크롬을 여시고 구글 검색창에 원격 데스크톱 웹앱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. 그러면 이렇게 크롬 원격 데스크톱 웹앱이 나왔네요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이걸 클릭하시고 난 후에 여기 티스토리에 가면은 이두 번째 링크가 이렇게 있죠. 리모티드 데스크톱 구글.com 액세스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십시오. 그런 다음에 여기에 원격 액세스라고 하는 것이 DID랑 연결할 수 있는 곳이고요.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로그인이 안 되었다면 로그인을 시킬 거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본 기기에 여기 하단에 아래 화살표로 이렇게 초록색 동그란 속에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. 그걸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 펜 모양을 누르시면 컴퓨터 기기의 명칭을 바꿀 수 있으니까 주기업소에 있는 다른 컴퓨터의 명칭과 구분을 해서 사용하시면 혼동이 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하시고 난 후에 DID에 가서 여기 코드 번호 있잖아요. 여기서 6자리 설정한 번호를 입력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